던집니다. 던져. 와. 소리, 와. 소리, 쩐다. 와. 여기 얼음이 얼었는데, 연천인데 얼음이 얼었는데 요 밑에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대요. 바로 이분이 나야 나. 자, 여기 호수인지 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얼음이 깡깡 얼었거든요. 여기서 채니 아빠가 얼음치기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 한번, 여기서 얼음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대박. 어, 야만인이다. 야만인이야. 어, 여기, 어, 뭐야, 이거. 아이고야. 갑자기 로맨스. 자, 안녕하세요. 제주의 법칙의 까망입니다. 네, 부르님도 같이 오셨고요. 저기에 채니 아빠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전통어로 얼음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얼음치기라는 거는, 네, 얼음이 맑게 얼었을 때, 깨끗하게, 네네, 지금 보시면은 밑에 보일 정도로 얼었잖아요. 네네. 요럴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얼음이 그렇구나. 더 두껍게 얼거나 이제 그 위에 눈이 오거나 그러면은 얼음치기가 안 되고.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희귀한 체험이 될 거예요. 1년에 뭐 길어야 한 일주일 그 정도밖에 못 하는. 운이 좋은 거네요, 그러면 오늘. 그럼요. 우연히 어떻게 오늘 운이 좋아서 이렇게. 그러면 주의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 보시다시피 얼음치기라는 게 얼음이 두껍게 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께가 한 2.5cm, 3cm 정도 돼요. 아, 얕네. 네. 그래서 이럴 때 안 온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쪽에는 안 얼었어요, 네. 가에는. 그런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항상 이제 경험자랑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오늘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형님. 물에 들어가신다면서요? 예? 아, 형님 들어간다 그랬죠. 아니, 저 부르 들어간다고요, 부르님. 아, 부르. 오케이. 네, 어쨌든 얼음치기는 위험하니까 항상 경험자나, 예, 안전장비 꼭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디! 자, 여러분들, 요 물 밑에가 이렇게 투명하게 다 보입니다. 진짜 신기한데요. 저도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물 위를 마치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죠? 물고기 보였으면 더 재밌겠다. 근데 물고기가 지금 큰 물고기는 안 보여요. 오, 이상한 소리 나요. 오, 툭툭 칠 때마다 이상한 소리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런데. 와, 진짜 신기합니다. 와, 만감이 교차하네. 그래서 물고기 한번 찾아서 꼭 잡아보겠습니다. 오, 무서워서 못 가겠어 저기. 4cm 정도? 아, 이 정도 되네. 이 정도. 아, 굉장히 두껍네. 지금 얼음 두께가 상당합니다. 안전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뭘 찾아야 되나? 나? 나? 우와, 야. 야, 하지 마. 무서워. 무서워. 어, 왜? 그냥 혼자 넘어져. 아, 진짜 이쁘다, 그래도. 진짜 몽환적이야. 야, 이 풀 보세요. 마치 고기들이 몰려 있어요. 이렇게 잘 안 보일 때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거든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숙여서. 와. 숙여서 여러분들도 같이 찾아보시죠. 어디 있냐, 고기야. 우와! 뭐야? 이리로 오지 말아요. 그렇다고 움직이면 안 돼. 붙으면 안 돼, 서로. 우리 서로 붙으면 안 돼. 서로 붙으면 안 돼. 직진으로, 직진으로 그렇게 좌우로 가면 안 돼요. 직진으로 오라고요. 무서워. 자기야, 직진. 아, 우리 형수님 지금 극한 직업, 극한 카메라 직업, 카메라맨이야. 극한 카메라맨. 직진하라고 직진. 또. 따따라따따따라따. 와.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소리는 계속 나요. 아, 진짜? 아니, 저기 갈라졌는데? 아, 근데 안 깨져? 멀리서도 그냥 소리 나고 계속 그러더라고. 너무 무섭다. 여기 물고기 있다.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피레미. 아,
아, 피레미. 저기 피레미 간다. 아, 그게 볼 정도네. 피레미 쫓아가나 빠진 사람 많이 봤어 내가. 오키 바리 안 쫓아가고요. 뭐 있어? 뭐 있어? 공사진 아니구나. 짜장 고기인데 뭔지 모르겠어. 어, 저기 간다. 뭐지? 저기. 뭐지? 모래무지? 어, 납자루 이런 거 아닐까요? 납자루? 뭐지? 아, 얘 추운데도 잘 돌아다니네. 근데 이렇게도 잡더라고요. 오한마로 위에서 꽝 치면 충격파로 기절해요. 아, 기절시켜서? 네, 저 그렇게도 잡아봤거든요. 오. 오, 잡았대. 잡았어? 피레미요? 어디, 어디? 응. 이게 얼음치기 형 이것도. 아, 저기 있네. 여기 아~ 아래 지금 여기 아래 물고기 있거든요. 손으로 깨려 그래요? 지금 이 정도 뭐 손으로 깨지. 아, 이거 망치로 친 거? 예. 네. 아, 기절 시킨 거죠? 어. 아, 이렇게 망치로 치면 기절을 한다고 하는데 기절을 하면 이렇게 해서. 도착하셨다. 납자루, 납자루네. 아, 납자루입니다, 납자루. 와. 스톱 맞았어요, 기절한 거. 근데 손이 너무 춥다. 괜히 담갔어. 자, 살려주고. 하진아. 살려주고. 금방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예. 금방 일어나죠? 어우, 지금 뭐 발견했다고 합니다. 왠지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어기야, 너무 아재 아닌가? 아, 그래요? 어. BTS 거 불러야 돼? 그럼, 요즘에 BTS 거 불러야 돼. 얼음을 일단 걷어내고, 와, 완전 겨울왕국이다. 그 다음에 다시 맨손으로, 어디 갔지? 맨손으로 잡아, 아, 어, 잡았다. 동사리. 야. 이게 동사리가, 네. 여기 바다 물고기로 치면 뭐 악이라고 했던 그 물고기인가? 맞아요. 네, 민물악이라고. 어,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근데 얘 수온이, 아니, 되게 차갑네요, 얘가. 엄청 차갑다. 보일러 좀 놔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뻥생. 동사리 안녕? 있긴 있는데. 어디? 카메라에 안 잡혀요. 어, 어, 움직인다. 야. 아, 근데 이걸 본 것도 신기하다. 찍어보면 돼, 이제. 잠깐만요. 여기, 여기, 요렇게 있네. 아, 그래? 아, 그거. 오... 충격을 줘가지고. 충격파? 시켜볼게요. 충격파 오케이. 됩니다, 충격파. 하나, 하나.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전통어로 얼음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물고기를 잡는 방법인데요. 이게 망치로 치면 순간적으로 기절을 해요. 그럴 때 기절을 해 있는 고기를 잡는 거죠. 잘못 찍었나? 거기 여기가 아닌가? 옆에 아니었어요? 저 여기 요 돌이었던 것 같은데. 자, 저쪽 보시면 제 뒤로도 그렇고 저 앞으로도 요쪽으로는 얼음이 안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와, 소리 봐. 신들렸다. 신들렸어. 신들렸어. 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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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꺼내야 되겠다. 요거는 이번에 우리 부르님이 한번 제가 한번 잘라볼까요? 네. 네. 한번 아니, 얼음 한번 깨보세요. 혹시 얼음치기 몇 년 차인가요? 3년 차. 3년 차. 이야, 어쩐지. 저 자세 나오는 거 보소. 오. 어? 가르침 보람이 있어. 그러니까, 마치 로봇가 이렇게 깨는 듯이. 오오! 오오! 오. 와. 야, 이거 빠져야지 그림인데. 빠지면 저기, 어? 백만각인데? 어기야, 띠야, 하나, 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부르 잘한다. 우와, 됐다. 됐다. 자, 얼음 떴죠? 어, 고급 기술. 그 다음에는 이제 얼음을 제거를 해줄게요. 어, 능수능란해요. 아주 부드럽게 얼음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타이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 저렇게 체중을 분산시키고 팔을 넣어서 조금 넣어야 돼. 아, 이거 너무 차가운데? 진짜 차가겠다. 진짜 대단하다. 오, 됐다. 됐어요. 야, 메기 한 마리 딱 들어가 있어, 오늘. 저기, 끝나는데, 영상. 하나, 둘, 셋. 으이, 자, 과연. 딴딴, 따라단. 오, 있다. 돌고기. 돌고기예요, 돌고기. 아, 이게 왜 돌고기야?
돌에 돌 밑에서 산다 그래서 돌고기. 아 돌고기랍니다. 요것도 살려줄게요. 요 타이어 안에서 나오네요. 있긴 있네. 자가랑. 바로 이런 돌 밑에 찍으면 돼요. 이렇게. 오. 자 여러분들 얼음을 이렇게 깨고 요 밑에를 봤더니 요 보이세요? 바로 물고기가 있습니다. 동사리라고 하는데요. 우와 진짜 차갑다. 와 이렇게 잡힙니다 얼음치기. 자 저 아래 타이어 보입니다. 여기 보이죠? 항상 이제 물고기들이 요 안쪽에 들어가서 못 나와요 애들이. 어 아 통발 같구나 약간. 요거는 꺼내야 되잖아요. 응. 아 이거 오한마루 쳐야 겠다. 이거 오한마죠? 어 그걸로 치면 돼요. 그걸로 치면 돼요. 어, 그걸로 치고 50만원 주시면 됩니다. 아 예. 네. 우와 금방 깨네. 벌써 이렇게 동그랗게 깼습니다. 그래서 이 얼음을 이제 얼음 걷어주죠. 와 요거 얼음 보세요. 요만큼 딱 보면 한 10cm 정도 10cm 정도 되는 얼음인데 오 벌써 얼어가지고 안 움직이네. 이만합니다 이만해. 와 진짜 크죠. 와 얼음 던지기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줄을 그어서 거기에 그 선에 그 얼음이 이렇게 딱 올라간 사람이 1등. 뒤로 넘어가면 낙. 넘어가면 안 돼요? 어 넘어가면 안 되고. 나 당첨. 오 불어 여기. 오 잘한다. 어우 손 시려. 씨. 어 손 시려. 뭐야 어느 조각이야? 자 어쨌든 낙은 아니다. 낙은 아니고 아 아쉽게 저기 우리 채니 아빠님이 낙으로 꼴등했어요. 아 너무 아쉽다.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해주고 그리고 댓글도 이쁜 댓글 달아주는 그런 남자. 와 상남자다 상남자. 와 지금 채니 아빠 들어간다고 합니다. 진짜 따라하면 안 돼요. 야 미쳤어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야. 아 안 될 것 같아. 그치. 응? 아니야. 아 진짜 하실 거예요? 아 다 벗었는데 하겠지. 진짜 하려고 하거든요. 와. 아 진짜 미쳤다. 내가. 와, 미쳤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야, 깊. 깊. 야. 우와. 우와. 야. 야. 와 근데 있어도 다 빠졌다. 와 와 와 대단하다 대단해. 와 아 고기 안 들어있어? 아 고기가 문제야. 지금 네가 문제지. 아유 시험해요. 아 그래 걱정되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채니 아빠 최고. 아 최고 인정. 야, 야, 얼음, 야. 얼음 얼기만을 기다리셨는데 이런 거를 바로 말하니. 야, 존경스럽다, 야. 와. 자, 타이어 건져 올렸고요. 야, 아쉽지만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없어요. 아, 아깝다. 아니, 고기 없어? 없어요. 야, 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한겨울에 이렇게 얼음이 깜깜 얼었는데. 야 저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이 아니야? 자 올해 첫 입수를 하셨는데 느낌이 네. 어떠셨나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춥지는 않으세요? 아 안 추워요. 아 그래요? 네. 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구독자님들한테? 아 그냥 구독과 좋아요. 네, 많이 눌러주시고 역시 유튜버. 오늘 거둔 타이어 두 개. 야. 아 오늘 이렇게 야. 고기 잡는 거보다 이런 게 더 즐겁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자연 정화도 하고 물에 입수도 하고. 우리 저희도 한번 나중에 꼭 입수할게요. 저는 슈트 입고 할게요. 그때 아플 것 같은데. 몸이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레고레고디. 우와. 다시 보라.
얕은 데로 몰아야 돼.